면이 있는 평평한 반지를 평반지라고 부르거든요. 고마루 반지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래서 여기다 볼록하고 위에서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평반지 같은 경우는 평평한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종이를 말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 그런 형태를 평반지로 보고요. 보통 우리 두꺼운 링반지 그러니까 이거를 단면을 봤을 때 그러니까. 단면을 봤을 때 이렇게 생긴 것들은 이렇게 뭐야 고마루라고 하고 이거는 단면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평반지에다가 지금 제가 이게 평평하니까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각인 별이라든가 하트라든가 아니면은 이거를 이건 이제 도장각인 도장각인을 위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각인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무늬를 새겨 넣는 거죠. 무늬를 새겨 넣을 수도 있고 또 그 클레이 커터 있잖아요. 클레이 커터 같은 거 작은 클레이 커터 많이 써요. 클레이 커터로 여기를 아예 꼭 찍어내서 추각을 하고 요 파트는 또 옆에다가 이렇게 입체로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해요. 네. 네. 그래서 이건 뚫어지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이렇게 라인만 아니면 이렇게 면이 쑥 다 이렇게 들어간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여기다가 뭐 나중에 칠보 채우시든지 그런 거는 이제 알아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각인 작업은 도장하고 아니면 클레이 커터 여기서 클레이 커터는요 이 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크잖아요. 안 크니까 빨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써요. 빨대 같은 걸로 만들어서 써요. 이따가 한번 작업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합성석 페이스트 세팅이라고 되어 있죠. 합성석을 세팅하는 방법은 합성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근데 이런 거를 합성으로 해놓은 거 지르코니아가 지르코니아죠. 합성 네, 지르코니아. 그러니까 사실은 루비,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다 성분 똑같아요. 성분 똑같은데 합성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랑 천연석이랑 합성석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천연석은 매우 비싸고 특히 뭐 무슨 그 알만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요. 페레가모 이런 회사들 불가리 특히 불가리 같은 데가 이렇게 보면 이런 뭐 어떤 개구리 모양이라든가 이런 모양으로 된 작품들을 많이 해요. 뭐 표범 이런 거 막 그 동물 모양에 그 색깔 맞춰가지고 큐빅 잔뜩 박아놓은 거 이런 작업을 많이 하는데 불가리에서 사용하는 건 천연석이에요. 네, 그래서 그 작은 알 하나하나가 다 천연석인데 어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석에 뭐가 이렇게 깨끗한지 않은 거 천연석에서 캐가지고 그걸 깎아서 예쁘게 나와가지고 거기에 세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팅하다가 말고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불가리 같은 회사는 그랬다가 그 보석이 다시 캐져서 나오면 그때 그거 마저 세팅해가지고 이렇게 내놔요. 물론 약간 그 쇼맨십 같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필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해서 우리는 천연석을 사용하고 되게 색깔이 예쁘죠. 그리고 천연석이다 보니까 합성석 같은 경우는 균일해요. 균일. 합성석은 균일해요. 왜냐면 색깔을 인위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온도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압력과 뭐 온도를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같은 성분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니까 같은 균일한 똑같은 것을 많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천연석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비슷한 색깔, 똑같은 색깔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기다리는 거가 있고 그래서 천연 보석은 되게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리고 이제 잘 가공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합성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아몬드가 이제 천연석 그냥 뭐 루비 같은 거 대부분 이런 보석 한국에서 운영하는 주얼리샵 있잖아요. 뭐 기금속 금빵. 금빵에서 파는 것들 보면 이렇게 예쁘게 색깔별로 세팅된 것들은 합성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루비예요. 그래도 아 루비구나 하시면 돼요. 돈도 안 쳐준다 하더라고. 네. 사실상 그렇게 많이 비싸죠. 다이아나 안 그래요. 살 때는 비싸요. 그래도 다이아나는 고 천연석이기 때문에 쯤쯤 있잖아. 네, 쯤이 있어서 네. 가격대가 진짜. 그러니까 뭐 그래도 일단 다이아는 다이아 값도 있고 그 100만 원대를 호가하니까 거기서 맞아. 떨어져도 100만 원대인데 얘네들은 몇백 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뭐 몇천 원 비싸야 몇천 원. 호박 같은 경우는 지금은 호박은 사실상 합성이랑 그 저기랑 구별이 안 된대요. 천연이랑 진짜 똑같으나 얘는 소재도 똑같고 그냥 뭐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상. 어쨌든 그렇고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페이스트 세팅이잖아요. 그 합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르콘 이렇게 그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그것을 쓸 건데 이 지르콘들은 큐브이랑 달라가지고 고열해서 건데요. 그냥 원석이랑 똑같기 때문에 고열해서 건데고 그래서 같이 구워요. 아 고열해서 은이랑 같이 구워요? 네. 종이 없으세요? 안 적으셔도 돼요? 내가 적잖아요. 저는 머리로 제가 지금 열심히 적는다. 네네. 적고 모르면 물어보고 같이 붓고요. 그래서 페이스트 세팅이라는 건 그냥 은점토를 차르 중에 점토 중에서 좀 더 물을 섞어서 이렇게 한 상태 그 상태를 페이스트라고 부르거든요. 걸쭉한 죽 아니면 죽보다는 조금 더 조금 걸쭉한 상태. 하여튼 그렇게 액상 형태로 보이는 것들 흐르는 형태로 보이는 것들 다 페이스트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평평한 판에 작은 구멍을 내요. 그러니까 점토 상태에서 구멍을 낼 수도 있고요. 건조된 상태에서 구멍을 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취향대로 하시면 되는데 건조 상태이면 여기가 이렇게 꾹 눌렀을 때 이제 작업하면서 말라가기 때문에 많이 구멍을 내고 깨끗하게 구멍을 내려면 점토 상태에서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건조한 상태에서 원하는 자리에다 딱 구멍을 내는 게 깔끔하긴 하지만 깨질 위험이 있으니까 뭐 그거는 이제 자기 작업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작업의 그 손에 익은 정도에 따라서 자기의 작업 스타일에 따라서 뭐 일부러 점토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자유로운 느낌. 눈이 콕콕 눌린 이런 느낌을 표현하려면 점토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 나는 싫어 나는 깔끔한 게 좋아해 딱 떨어지는 게 좋아하면 건조한 상태에서 핸드피스나 핀바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뚫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합성속이기 때문에 튜빙이랑 달라서 뒤에 경이 없어요. 뒤에가 빛이 비쳐 나오는 게 예뻐요. 그래서 안 난다는 거죠. 구멍을 내요 아예. 뒤에서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고속 세팅한 거 보시면 뒤에 구멍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래야지 뒤에서 빛이 들어와서 얘가 반짝반짝 예뻐요. 그래서 구멍을 내는데 구멍을 안 내고 그냥 작업이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하기도 해요 작업에 따라서. 근데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구멍을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멍을 내고 여기다가 페이스트를 올리거나 아니면 점토 상태에서 조금 묽은 점토를 붙은 형태로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마저 구멍을 내서 거기다 박아 넣어요. 박아 넣을 때 중요한데 이거는 합성석 세팅에 대한 수업이에요 지금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데 지금 앞쪽 아까는 각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 합성석 세팅인데 합성석이 단면이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밑에가 다 뾰족해요. 근데 이거보다 밑에만 박히면 빠져요. 그래서 항상 박을 때 이렇게 올라앉게 박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점토 상태일 때 여기를 점토 상태일 때 여기를 이렇게 채워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가운데로 구멍이 뚫려있겠죠. 여기. 이만큼 구멍이 뚫려있어서 빛이 통과하도록 해주고 여기는 걸려서 얘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근데 너무 많이 묻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거를 그래서 잘 조절해서 보통은 이제 흰색 뒤쪽으로 꾹 지그시 눌러 주어서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해가지고 작업을 하고요. 그냥 점토 상태일 때도 구멍만 내가지고 꼭 밀어 넣기도 해요. 요거에 이제 페이스트 세팅. 점주들로 그 방금 구매량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어떻게 해서 되냐면 평면으로 할 거고 평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께판을 놓고 밑대로 밀어서 밑대로 밀어서 길이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원하는 모양대로 각인을 찍고 이건 전투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각인 찍는 거는 각인 찍고 그 다음에 뭐 구멍 내고 또 구멍을 조정하고 싶은 건 그건 건조 상태에 건조된 다음에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각인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저 요거 세팅할 자리까지 디자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즉흥적으로 뭐 나 여기다 그냥 찍을래 여기다 찍어보니까 이쁠 것 같아 하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얘가 이제 그 은정표가 그냥 일반 금속공예하고의 차이가 그거예요. 내가 즉흥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게 좋은 건지 장점,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각인이랑 지금 합성석 세팅이 들어간 평반지를 만드는 것이 그 원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밀어가지고 밀 때문에 평일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각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게요. 네네. 이제 반지를 만드는 과정이 아까는 반지 평반지와 고마루 반지의 차이를 설명한 거고 각인하고 합성목 세팅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까 반지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반지는 평반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평으로 밀어야 돼요. 반지니까 1mm 두께 너무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2mm나 3mm 정도로 좀 도톰하게 작업을 하기도 해요. 2mm 이상은 돼야지 좀 쓰시기가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반지가 평투잖아요. 그러니까 점토를 먼저 밀어야 되겠죠. 물론 디자인이 끝났을 때 얘기예요. 점토를 미는데 이렇게 길게 평밀 때 평밀 때 뭐 이렇게 넓적하게 생기시는 평평한 판을 평밀 때라고 불러요. 평밀 때로 점토를 반죽을 이렇게 이제 완전히 점토가 처음에 완전히 반죽이 뭐 이렇게 속에 기포가 속에 빠져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꼬꼬꼬 누르셔가지고 반죽을 한 다음에 평밀 때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밀어요. 이거 판 위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긴 형태로 나오겠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길이를 재요. 사전 준비가 필요해요. 사전 준비. 사전 준비 뭐가 필요하냐면 목심봉. 목심봉하고 제가 링게이지 아직 안 갖다놨는데 링게이지 해서 1번 내 반지의 호수를 잰다. 내 반지의 호수를 재고 그 호수보다